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전라남도 여수의 소원사 근암이라고 합니다. 올해는 부딪히는 격, 사람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딪히는 관계, 직장 상사하고도 좀 부딪혀서 내 성질대로 안 돼서 말을 다툼을 가지고 내가 뛰쳐나와버리는 격, 올해는 어떤 말로 가지고 남하고 다투고 한다면 많은 걸 잃을 수 있습니다. 어떤 무리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이직도 안 됩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는 조금 자중자애하면서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. 금전에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만 조심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되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. 사람과 만남에 있어서 입조심을 하지 못하고 보면은 직장도 잃을 수 있고 많은 금전도 잃을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입조심해야 될 것입니다. 79년생 양띠, 올해는 원진살이라는 게 끼게 되어 있습니다. 다툼을 이야기하여 내가 한 가지를 말했다면 남들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열 가지를 했다고 돌아오는 격이 될 것입니다. 그러니 말조심도 해야 될 것이고 함부로 남들 말에 끼어들어서 말을 한다거나 남이 돈이 많이 번다고 해서 자기도 그 일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요. 내년에 많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. 올해는 너무 욕심 갖지 않고 넘어간다면 나쁜 일은 없고요. 67년생 양띠는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 조심해야 되는 분입니다. 여러모로 조심해야 됩니다. 살아가는 금전적인 게 제일로 먼저 원인이 될 것입니다. 또 부부간의 문제, 자식간의 다툼, 많은 조심이 필요합니다. 길을 닫고 살아야 되지 길을 열고 말을 답변을 하고 남들에게 말을 섞어보면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. 올해는 무엇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의 살고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해 볼까 아니면은 좀 인테리어를 해 볼까 이런 걸 손을 대보려고 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.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것은 분명하게 멈춰야 될 것입니다. 집을 사거나 또한 집을 고치거나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타던 차를 바꿔버린다면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양띠분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같이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하시고 칭찬을 좀 많이 하시고 잘못된 것은 당신이니까 우리 아들이니까 이만큼 생기고 많은 것이지 남들이었으면 더 큰일이 있었을 거야 하고 칭찬을 좀 많이 해주고 덕담도 많이 주시고 힘을 내라는 말들을 많이 필요하고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좀 힘드는 말들 서로서로 가족끼리 올해는 좀 쉬엄쉬엄 갑시다 여보 하고 내년으로 좀 미루는 게 어떨까 싶어져요. 천천히 가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.